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되어 가고 있죠. 봄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시기는 3월 16일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길거리에서 한 번쯤은 쫙 보고 지나가는 꽃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벚꽃인데. 사실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노래도 있죠. 장범준 씨가 벚꽃 엔딩을 이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해서 그 버스커 버스커의 앨범 1집을 대박을 쳤던. 물론 이제 그 2011년에 그 슈퍼스타 K 시즌 3였지? 시즌 3였죠. 2011년이. 그 시즌 3에 거기서 2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나름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2등을 했는데 2등이 1등보다 더 대박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2011년에 그 넘사벽이었던 1등. 그러니까 사실 시즌 그 2011년에 슈스케 시즌 3는 1등은 울랄라 세션이고 2등이 누군지 궁금해서 보는 그 탑10이었어요. 사실 2등이 궁금했어. 다른 사람은 아니고 2등이 궁금해가지고요. 2등이 궁금했었고 이제 결국 버스커 버스커가 2등을 했죠. 2등 했는데 이제 울랄라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5명인데 그 이제 한 명이 오디션 참가를 못했죠. 그 군조, 그 군조 씨. 그래서 근데 이제 단장은 그 이민택 씨고. 그래서 이민택 씨가 원래 그 리더였는데 이제 결국은 건강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죽어 이제 이 세상에 없죠. 그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울랄라 세션은 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커 버스커도 아마 뭐 군복무 문제도 있고 뭐 그러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좀 이제 멤버들이 이제 뭉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장범준 씨가 사실상 혼자 활동하는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봄마다 찾아오는 그래서 이딱그 3월 4월 딱이 시기만 3월에서 4월로 딱 넘어가는 시기만 되면 이제 버스커 버스커는 그 버스커 그 장범준 씨의 음원 벚꽃 엔딩이 항상 그 음원 차트에 상위권에 올라와요. 그 이제 모 가수한테는 이제 연금을 불러오는 그런 노래죠. 벚꽃 엔딩.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분홍색, 흰색 이 꽃잎이 딱 피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벚꽃의 뜻은요, 꽃말은 삶의 더듬음과 아름다움을 뜻한대요. 뭐 그래봤자 학생들한테는 이 벚꽃이 피면 아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는구나, 몇주 뒤면 중간고사겠구나 그런 생각에 젖어들게 되죠. 그래서 딱그 4월 초에 딱그 개나리가 지고 진짜 딱그 봄이 왔네 딱그 시기에 그 며칠 동안 나무를 뒤덮어요. 꽃이 피네, 꽃이 지네. 이거는 네 김광석 씨의 꽃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사실 길거리는 벚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벚꽃잎은요, 워낙에 잘 떨어져요. 봄막 봄바람 휘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해가지고 그 진짜 벚꽃잎이 흩날려. 너무 잘 떨어져요. 그래서 비가 와도 떨어져. 비가 와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래서 이제 벚꽃 축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제발 벚꽃 축제 기간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을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축제 기간에 비가 오면 그 중간에 벚꽃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요. 하루에만 몇 천만 원의 손실이 나와요. 그러면 벚꽃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 비가 오면요, 그만큼 꽃 축제를 할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버려요. 근데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약간 좀 이제 그 약간 지형이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벚꽃이 피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한 이제 평균 제주도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3월 말에 3월 25일쯤 보통 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 내륙에 그 한반도 제주도 말고 한반도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 영남 지역은 3월 말에 펴요. 뭐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그래서 보통 이 시기에 그 창원에 가면 진해 군항제가 있어요. 자, 진해 군항제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올해 이 창원에 갈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창원에 못 가고요. 그 진해 군항제가 있는데, 일단은 이번 달 안에 제가 그 창원에 갈 시간이 없고요. 창원에 가서 제가 방송을 켜더라도 아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어터져가지고 아마 네트워크 신호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 대전, 강릉 이 지역이 4월 5일쯤에 비고요. 그 다음에 4월 10일에 한 서울이 그때쯤에 펴요. 그리고 인천이 의외로 서울보다 늦어요. 서울보다 늦고 그 춘천도 더 늦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지구가 좀 많이 더워져가지고 과거보다 조금 더 일찍 피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는 한그 4월 말 5월 초 그때쯤 가야지 펴요. 북한 이제 북한의 그 북부 지역은 딱그 냉대기 유권이라서요. 한 그때쯤에 핀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도 대부분은 그 4월 초 중순. 근데 이제 홋카이도 섬, 사포로 이런 데 가면요, 이제 거기는 5월 중순에 펴요. 그리고 아마미군도라든지 저기 오키나와 쪽에는 사실상 대만식의 벚나무여가지고 그 1월 말에 피죠. 자, 영어로는 이제 체리블라썸이라고 그 불리는데, 벚꽃잎은 진짜 봄바람 휘날리면 흩날리는데, 그 노래 가사처럼 흩날려요. 그런데 정작 이 벚꽃을 피우는 벚나무는 자생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해인사 가면 팔만대장경판 있잖아요. 그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 재질이 반 이상이 벚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백범일지에도 나와 있는 건데, 함경도에서는요, 초가집이 아니고요, 지붕을 벚나무 껍질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뿌리를 내리면 그런 이제 응집력이 있어서 웬만하면 벗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경도 지역에서는 그런 그 추운 공기로부터 약간 보호하는 집을 짓는 거죠. 그 집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그 건축 양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컨텐츠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공해에도 굉장히 강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그 가로수를 심는 게 사실 벚나무예요. 내성이 좀 좋아서. 그래서 목재로 써는 굉장히 좋아요. 결도 그막 단단해가지고 그 가구라든지 식기라든지 그 만들어 쓰는 벚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벚나무가 잘 마르면요,
그 뭐냐 가정용 톱으로는 톱질을 못한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막 이렇게 톱질하는 거 있잖아. 그톱 켜는 거 있잖아요. 쓱싹쓱싹 웬만한 그 기술로는 못해요. 그리고 그 옹이에 걸리면 그 대패질을 하다가 대패기가 빠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고기 구워 먹을 때그 바비큐 파티 하잖아요. 밖에서 그 바비큐 파티 할때 원래 훈연 목재로 쓰는 게이 벚나무를 많이 써요. 그뭐 벚나무 속에 있는 그런 과실나무들도 대표적이긴 한데 이 벚나무를 그 훈연제로 쓰면요 되게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뭐 쇠고기, 돼지고기, 뭐 오리고기, 뭐 닭고기, 쇠고기 뭐 이런 거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벚나무가 일본에서 왔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벚나무가 많아요. 웬만한 산에서 자생할 수 있고요. 가로수로 많이 쓰니까. 그래서 뭐 자연이 꺾여 있는 가지라든지 뭐 봄만 되면 이제 지자체에서 그 가로수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 우리 아파트도 지금 엊그저께 그 가지치기 했거든요. 가지치기를 하고 이제 그 새롭게 그 나무가 이제 자라나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면요, 그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베는 게 아니고 이제 위에 잔가지들 좀 치고 그두그 길쭉한 기둥은 좀 냅둬요. 그러면 또 거기서 알아서 자라요. 자, 그렇고 이제 벚나무는 한자로 번역을 하면 앵이 돼요. 앵두나무에서는 앵자가 되는데, 물론 같은 거는 아니에요. 같은 나무는 아닌데 그냥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그 이제 벚나무 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친척 관계라 보면 돼. 그리고 벚꽃나무는 비표준어예요. 그래서 벚꽃과 벚나무를 구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벚꽃을 피우는 벚나무에서 벚꽃이 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벚나무에도 아종이 좀 많아요. 아종이 많은데 수양 벚나무가 제일 특이하고요. 보통의 벚나무는 가지는 위로 뻗어요. 근데 이제 수양 벚나무는요, 버드나무처럼요, 긴 가지가 축축 쳐져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막그 벚꽃이 막 우리의 그 머리 위에까지 쫙쫙 그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그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수양 벚나무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벚꽃을 좀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게. 그래서 여기 창원에서 군항제하는 것도 수양 벚나무. 그래서 사실 그리고 수양 벚나무의 비중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잘 자라면요, 사람 키보다도 가지 끝이 더그 내려가요. 그래서 얼굴 가까이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거든. 그게 묘미거든. 그리고 서울도요, 국립서울연충원에 가면 수양 벚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유도 공원 이런 데도 수양 벚나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름에는 벚나무에서 이게 벚지라는 열매가 나와요. 앵두보다 조금 크기가 작고요. 다익으면 검은색이 돼요. 그 앵두도 영어로 체리인데 이 벚지도 영어로 체리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영어로 벚꽃을 체리 블라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사 먹는 체리는 미국산이고요. 그 과일로 먹을 수 있게 육종된 거고 우리 그 벚나무에 있는 그냥 벚지 그대로 따다 먹으면 그 그대로 벚나무 위에 있는 벚지를 따다 먹으면 먹기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벚꽃이 영어로 체리 블라썸이고 아, 네.
아, 맞다. 어디 아프다면서요? 아니, 나 사진 보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벚나무는 체리트리. 자, 그것 때문에요. 일본어가 이제 약간 그, 약간 사쿠라. 헐. 그 노로바이러스 그 며칠 전에 류현진 선수도 그 걸렸다던 그거였는데. 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요. 선수단이 집단으로 그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한번 그 연습 경기 때 주전들을 못 놨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도 그 등판 일정이 좀 바뀌었었고. 그래서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러면 지금 그 내과 병동 있겠네요. 아, 자고 싶은데 아파서 못 자는 거예요? 아, 그 고통 알지. 그, 속안 좋으면. 속안 좋으면, 그,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라. 그쵸? 예, 그, 떨따똥. 그 기분 내가 알지. 네. 그래서, 그, 키노모토 사쿠라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 카드캡터 사쿠라도 있죠? 헐, 자다가 시트까지 갈았어요? 헐. 아, 그, 깨끗한 시트로 그냥, 그, 자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쿠라. 그, 한국에서 그 카드캡터 사쿠라가 들어올 때, 한국에서 카드캡터 체리가 됐잖아요. 그, 캐치유, 캐치유, 캐치미, 캐치미. 그, 이제 숨바꼭 지른 것만. 나는 왜 그, 왜 나는 왜그 카드캡터 체리의 그 가사를 알고 있는 걸까? 마지막에 난 정말 정말 너를 좋아해. 그 2절까지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영어로는 이제 체리 블라썸이 돼요. 사쿠라나 벚꽃도. 근데, 버찌는 사실 우리말이에요. 버찌는 사실 우리말이고요. 근데 이제 먹을 수 있는 이 버찌는요, 식용으로 개량된 경우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 가로수에 있는 그 벚나무라든지 진짜 산에서 냅두고 키우는 그 버찌는요, 그 벚꽃이 다지고 이제 한참의 여름에 떨어지는데 덜 익으면요, 시고 쓴맛이 나서 좀 많이 더러워요. 많이 더럽고요. 먹으면 안 되고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먹으면 맛이 없을 거예요. 그 진한 보라색 정도가 되면 검붉은색이 되면 좀 달콤하기는 해요. 그리고 완전히 검게 익으면 신맛이 없어져요. 하지만 그렇게 잘 익어도 자연산은 사실 수확해서 팔 정도는 아니고 시큼하고 달달하네? 뭐이 정도. 그래서 너무 쉽게 물러 터져가지고 유통 포장이 안 되거든요. 씨는 크고 과육은 거의 없어요. 원래 그 과일을 먹을 때는 우리는 그 과육의 맛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그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요. 잘 익은 버찌를 먹으면 그리고 입안이 새까매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버찌 먹는 방법은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버찌로 술 담그는 거예요. 버찌로 술 담그는 거예요. 그 버찌하고 설탕하고 소주의 비율을 1대 1대 2로 해서 버찌 넣고 설탕으로 그 매실청 만들 때도 막 설탕 막 우겨 넣잖아요. 그렇게 넣고 이제 술을 넣고 담가요. 그래서 붉은색부터 가는 술을 담글 수가 있어요, 버찌주를. 그래서 한 어둡고 서늘한 데서 한 3, 4개월 정도, 한 분기 정도 두면요, 설탕이 다 녹을 때쯤에 익어요. 설탕이 다 녹을 때쯤에 익어요. 그렇게 이제 그 버찌주를 담그면요, 당연히 원샷해도 맛있고 탄산수나 사이다에 타도 이제 술이 약한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열매가 너무 작고 너무 익으면 또 터지니까 손으로 못 따요. 그래서 다 익었을 때요, 잘 따는 방법은 이제 나무 아래에 뭘 깔아요. 판초리 같은 걸 깔아. 가지를 흔들어. 떨어뜨려요. 뭐큰 우산을 뭐 가지에 걸고 나무로 흔들든지. 근데 그 여름에 다 익었을 때 이제 벚꽃은 이 벚지는 저절로 땅에 뚜루룩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그 약간 좀 공예 수준이에요. 이게 약간 공예 수준이어가지고 이제 보도블럭 같이 그런 포장된 길에 벚나무가 있으면 벚지가 떨어지면 이제 보도블럭에서 사람들이 다그 의식하고 피해서 걷진 않잖아요. 다 밟으면서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으깨져가지고 그 검은 물감으로 얼룩진 그 보도블럭이 돼요. 그 씨앗까지 뭐 자갈처럼 굴러다니니까 검은 물감통에 담갔다가 꺼낸 뭐 염소똥 뭐 이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게 옷에 묻으면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 근데 땅바닥을 뒹굴지 않느나 뭐 옷에 묻는 일도 뭐 딱히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신발이에요. 그 과육도 끈적끈적하고 씨앗도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신발바닥에 그 신발 홈에 그 끼기 딱 좋은 크기, 그 뭐냐 그 모래 그 조그만 돌 모래알 그거 끼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 그래서 뭐 바닥물은 스니커즈나 슬리퍼 이런 거면요 그냥 바닥에 박히면 안 빠져요. 땅바닥에 문지른 수준 안 빠지고요. 그뭐 뾰족한 거좀 집어넣어서 손으로 빼내야지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샌들이면 열매가 샌들에 들어가서 맨발에다가 으깨지면 발냄새. 발냄새. 은행하고 버찌하고 얼마나 더그 약간 처리하기 좀 짜증날지는 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은행나무는요 그 뭐냐 은행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가 있대요. 그 종으로 바꾸고 있어요. 은행 안 떨어지기 위해서. 서울은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벚꽃 타면요 그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꽃이기는 해요. 그거는 팩트야. 자,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요 일본 사람들은 거의 이제 국화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사실 법으로 국화로 정해놓지도 않아요. 같은 이유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 무궁화를 법적으로 국화로 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도덕교과서에서 그 한국의 국화는 무궁화 약간 그런 식으로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도덕교과서에다 실어놓죠. 문제야 이게. 근데 그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꽃은 벚꽃이 아니고 국화예요. 진짜 국화라는 종류의 꽃이 있어요. 그 일본의 내각을 상징하는 거는 오동나무예요. 그 오동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자위대나 경찰의 그 계급장이나 휘장을 보면 벚꽃이 쓰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본 문화에 좀 벚꽃이 좀 뭔가 많이 박혀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막 이름까지도 그런 사쿠라 다 따오죠. 그 도쿄 올림픽을 유치할 때 사용한 엠블럼도 벚꽃이에요. 그래서 근데 일본이라고 해서 모든 동네에서 벚꽃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 지자체에서 이제 관광객 유치나 뭐 환경 미화를 하고 싶어서 벚나무를 일부러 사다가 심는 건데, 그 벚나무가 드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막 벚꽃잎이 막 흩날려 학교 가는 길. 근데 그러면 어? 우리 그 벚나무가 이렇다고 약간 그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리고 뭐 한국에도 벚나무 많아요.
사실 이 벚꽃 축제라는 문화가 사실 일본에서 시작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사실 매년 봄마다 그 미국의 워싱턴 DC에서도 벚꽃 축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국제사회의 인식이기도 해. 튤립 하면 네덜란드, 에델바이스 하면 스위스, 약간 이런 식.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이 벚꽃을 즐기는 문화가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서 이제 일본을 극혐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거를 진짜 벚꽃 축제를 싫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선에도 벚꽃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특별히 즐기는 문화는 없었을 뿐이에요. 특별히 그렇게 관심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벚꽃은. 화전놀이 이런 거는 그 진달래를 많이 썼고요. 사군자 그리고 막 그럴 때다 매화, 살구꽃, 복사꽃 이런 거 썼지. 사군자 그릴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원산지 논란이 있는데 뭐 품종이 다르니 뭐 원산지야 뭐 일본만이겠어요? 한국도 원산지예요. 왕벚나무로 번역된 소메이요시노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원산지 논란이 좀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자라는 벚나무가요. 재배종 왕벚나무인데요. 이게 원래는 제주 벚나무가 재배종 왕벚나무하고 동일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 벚나무가요. 교자 본종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런 논쟁이 좀 있는 거예요. 소메이 요시노는요, 1901년 마츠무라 진조에 의해서 이제 학명이 붙여진 거고요. 1908년에 이제 한국에서 사목하고 있는 이제 프랑스인 신부님, 에밀리에 타케 신부님이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 벚나무 표본을 채집을 해요. 그리고 1912년 독일의 베를린 대학 교수였던 코헤네가 제주 벚나무를 분류를 하게 돼요. 자, 1933년에 이제 일본의 식물학자인 고이즈미 겐이치가 재배종 왕 벚나무인 소메이 요시노가 제주도에서 키워냈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왕 벚나무의 한국 원산지설의 시발점이고 한때는 정설이죠. 재배종 왕 벚나무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위교배설, 일본의 자연적 잡종설, 한국 제주도 기원설 뭐 이런 게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야생 집단이 없으니까 자연 잡종설은 부정이 되고 이제 인위교배설 그리고 한국 제주도 기원설 이런 게좀 있어요. 그런데 이 벚꽃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나 되어서야 이제 형태학적 분류가 아니고 DNA 분석 등 이제 유전학적 연구가 좀 시작된 거예요. 1995년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제 소메이 요시노하고 올 벚나무하고 그리고 일본 이즈반도의 이제 자생종 오시마 벚나무 이게 교배종이다. 약간 그러니까 올 벚나무하고 오시마 벚나무의 교배종이 재배종 왕 벚나무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이게 인위적인 교배, 엽록체 유전자 그리고 핵내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에서 뒷받침이 된다. 자세한 과학 용어까지는 제가 패스를 할게요. 문과라서. 그리고 2005년에는 대한민국의 그 엽록체 DNA 분석을 해서 제주 벚나무하고 재배종 왕 벚나무가 별개종이다.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제 일본 쪽 연구에서는 일본 나무만을, 한국 쪽에서의 연구는 한국 나무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제 2007년에 미국 농무부 UDCA에서 폭넓은 시료 채취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벚나무는 제주도 토착종이고 재배종 왕 벚나무는 유전적으로 구별이 돼요. 유전적으로 구별되고요. 이제 해당 연구에서 ISSR이 염기서열과 두 개의 염록체 유전자를 이용한 개통 관계를 규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엽록체 유전자인 뭐 RBL16의 뭐의 핵형이 뭐 113번과 206번 염기에서 뭐뭐 여러 형태가 있다 뭐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제주번나무가 이 형태가 모두 있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주번나무는 그래서 재배종 왕번나무하고 같은 동의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배종 왕번나무에 대해서 원산지 논란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제주 토착종이고요, 제주번나무는. 그래서 한국이 엽록체 유전자하고 핵상 유전자, 뭐 ITS, ETS 등을 활용한 유전학적 연구에서 이제 자생종인 제주번나무의 유전적 다양성이 더 커요. 그리고 이제 소메이 요시노의 유전자 변이를 포괄하기 때문에 원산종의 제주번나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자, 일본 측에서는 이게 야생 교잡종이라면 당연한 거고, 일본의 소메이 요시노는 재배종이며 단일 클론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서로의 이 번나무는 서로 다른 별종이다 라는 증거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좀뭐 학설에 대해서는 좀 패스를 할게요. 너무 길어져. 자, 그런데 최근에는 그 중국까지 가세해서 원산지를 자국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왜냐면요, 번나무가요 히말라야 산록이 기원이다, 이게 국제학계의 중론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중국은 히말라야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논리인데, 엄밀히 따지면 히말라야의 북쪽 땅이 중국이고 벚꽃의 원조는 히말라야의 남쪽의 네팔이에요. 티베트에서는 그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벚꽃 자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장에 대해서 벚꽃은 히말라야에서 기원하며 뭐 북반구 전체에 폭넓게 퍼졌지만 뭐 일본에서 특히 발전해서 일본의 꽃으로 자리 잡은 것이지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수 한국에서 볼수 있는 벚나무는요, 일단 그 여의도에 있는 그 벚꽃은 제주 왕벚나무가 맞아요. 여의도 벚꽃은 한국산이에요. 근데 나머지 그 길거리 벚나무는 다 일본산인 소메이 요시노예요. 사실 이게 벚꽃놀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일본에서 넘어온 일제강점기 때 넘어온 일본 문화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요 사진이 이제 지금 현재 창원에서 열리고 있는 창원 진해군항제거든요.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리는 창원 진해군항제인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막그 객차 하나 있는 거, 이거는 지금은 운행하지 않는 쪽이죠. 지금은 이쪽은 폐선된 선로예요. 이쪽은 폐선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지역은 열차를 타고 가기도 좀 힘들기도 해요. 그 KTX를 타고 가다가 그 동대구에서 진주행이나 그 창원행 KTX를 이용을 해야지 여기 창원에 갈수 있고요. 아니면 그 열차가 있어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그 순천행 경전선 열차가 있어요. 용산역 출발이 아니고, 그 용산역에서 보통 순천 가는 열차는 순천역에서 종착하지 않고 여수 엑스포역까지 가거든요. 근데 순천역까지만 가는 노선이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100%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동대구역과 창원역을 경유하는 그한 바퀴 도는 거예요. 반바퀴 도는 거예요, 한반도를. 그런 이제 경부 경전선 열차인데, 어쨌든 여기는 일단 가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렇고요. 자, 그
인터넷상에는 한민족의 얼을 꺾기 위한 식민지 계획이다. 약간 뭐 이런 가설들이 있는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사실 벚나무가 처음 심어진 곳은요, 한국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심어진 게 아니에요. 얼을 꺾으려면 진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 가서 심어야 되는데 그냥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구역 이런 데다 좀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뭐 경성부, 평양, 전주, 뭐 대도시 아니면 뭐 인천, 군산, 목포, 진해 이런 무역항, 뭐 수원같이 뭐 권원 모범장 이런 데서 심은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건 맞아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격하를 시키고 벚꽃 놀이하는 곳을 만든 것은 그거는 의도한 바이기는 해요. 그거 하나는. 근데 벚꽃은 벚꽃놀이 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 심은 거지 그 자체로 창경궁의 격을 낮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창경궁에 뭐 벚꽃을 억지로 배진 않잖아요, 사실. 사진은 이쁘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 민족정신 말살 정책을 할 생각이었다면 1930년대 진짜 이 말살 정책을 할때 빈민촌하고 농촌 이런 데 잔뜩 심어져가지고 뭐 사과나무 이런 거다 베어버리고 은행나무 베어버리고 그냥 거기다 심으면 되는데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조선총독부 기록물에도 없어요. 한이 정도 섞인 거는 관광 요소로는 좋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 일본 혐일주의 성향을 그러니까 혐일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국민들한테 여의도 벚꽃놀이 가지 말아라. 일본의 잔재가 서린 여의도의 벚나무도 전부 베어버리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국 토종 벚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약간 일본 꽃놀이하고 비슷한 풍경인 게 약간 불편함에 한 몫을 했을 거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꽃놀이는 그냥 이 벚나무 밑에 가서 치맥 까고 먹고 마시는 거죠. 자, 그래서 창경궁은요, 궁궐로 복원을 하게 될 때요, 이제 반일 성향 인물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벚꽃은 일본의 꽃이고 벚나무는 일본의 나무다. 다 베어서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냥 나무는 놔두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결국 정부가 일본산 벚나무는 전부 다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창경궁 복원 공사에서는요. 대부분 벚나무는 소나무나 단풍나무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도 많이 심어요. 그 창원시 의창구하고 성산구 이런 데만 가도요 벚나무가 많아요. 상남동 가면 진짜 꽃놀이 집 앞에서요. 우리 동네도 사실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 앞에는 벚꽃 많아요. 벚나무 많아요. 근데 원래 창원이 왜그 이제 개발도시잖아요. 창원은 창원이 이제 가로수를 심게 된 이유는요. 창원이 고향이었던 제1교포가 벚나무 묘목을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생긴 게그 군항제예요. 그래서 생긴 게그 이제 창원의 그 군항제인데요. 자, 군항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창원시 진해구에 가면요, 일제 강점기부터 이 소메이 요시노가 좀 심어져 있던 곳이었고, 근데 그 광복 이후에 일단 이 벚나무들을 한번 베어냈어요. 근데 이제 자생지가 제주도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생종 벚나무를 다시 심어서 이제 벚꽃의 고장으로 꾸미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창원시 진해구도 마스코트가 벚꽃이에요. 하지만 제주 왕벚나무 등의 한국산 품종이 아니고 다시 일본 재배종인 소메이 요시노 묘목 2000그루를
1차로 1962년에 해군이 지네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구입을 해요. 그래서 벚꽃장하고 통제부 역내 그리고 제왕산 공원 시가지 이런 데다 다 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창원시도요 대대적으로 진해 군항제를 해가지고 관광지원으로 잘 써먹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제주 번나무아웃 소메이 요시노가 이제 유전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별개종으로 밝혀진 것이 1990년대 이후니까 당신은 그냥 자생하는 제주 번나무 서식지를 보호한다고 일본에서 갖고 왔을 것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번나무 원산지에 이런 소모적 논쟁 이런 건 사실 민족 감정 문제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소메이 요시노가 일본산이라는 게 다시 그 밝혀진 지는 꽤 됐는데 벚꽃 축제를 포기할 생각은 아직까지 없나 봐요. 왜냐면 창원시 진해군은요 이제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해군 기지가 있는 군사도시예요. 그래서 매년 엄청난 이미지 제고와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으로도 포기를 못하는 거야. 일본은요, 어떤지 아세요? 그 일본의 벚꽃 북상 경로를 따라가면서 여행하는 코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진해구의 재정이 그 4분의 1가량이 군항제에서 그 재정 수익이 나와요. 진짜 지자체 수익이에요. 결국 문제는 돈이거든. 현재 그래서 국립산업산림과학원이 이제 제주 벚나무를 그 어미나무로 해서 가로수 보급을 위해서 보급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주 왕벚나무 1만 그루가 증식에 투입이 돼서 2022년부터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공급하기 시작해서 이제 전국에 확대 공급할 거예요. 이거를 이 벚꽃을 서서히 교체를 하게 된다면 진해하고 제주하고 같이 벚꽃 축제를 하겠죠. 하여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의도 벚나무 벌목 사건이 있었어요. 여의도 벚나무 벌목 사건이 있었는데 그 2014년 2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60대 노인이 전기톱으로 벗나무 6그루를 그 베어냈어요. 당연히 이제 경찰에 의해서 불구속 입건이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한 말이 일본의 국화인 벚꽃 배경으로 축제 따위나 여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 독도망원이나 우경화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일본의 상징인 벚나무를 모조리 베어내고 그 자리에 무궁화를 심으려고 했다. 하고 밝혔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혐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궁화 묘목까지 갖고 와 있었고 유인물까지 살포를 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일본 꽃을 주제로 한 벚꽃 축제를 폐지하고 한국적인 무궁화 축제로 바꿔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대사관 앞에 계란이나 우물을 투척한 적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벚나무나 벚꽃을 벌목한 사례는 이번 처음이었어, 이따가. 그래서 영등포구에 관리 공무원이 이를 발견해서 영등포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충돌해서 이 벚나무 벌목을 제지하고 검거를 했죠. 그래서 밑동이 날아가서 나이테를 드러내거나 가지 및 줄기가 잘렸거나 전기톱으로 벌목을 가하는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요, 이 할아버지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른 여러 가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혐의 성향에 너무 그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무궁화가 이렇게 벚꽃처럼 그 벚나무처럼 그 묘목이 큰지를 모른 거예요. 그 무궁화 묘목은요 한 아무리 자라봤자 한 3, 4미터 자라요. 근데 벚나무는 최대 20미터까지 클수 있거든요.
절대 같은 용도로 대체할 수가 없는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무궁화를 심어야 된다고 주장만 했지, 정작 무궁화가 어떤 식물이고 이게 가로수로 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물론 무궁화도 이쁘긴 이뻐요. 다만 이제 가로수에서 보기는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다는 거고요. 자, 벚나무를 싫어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 황실 문양으로 오얏꽃을 썼어요. 왜냐면 그 이씨성을 쓸때 한자로 쓸때그 오얏나무에서 그 가져온 그 이자를 쓰거든요. 그렇고 벚나무 품종 문제로 인해서 벚꽃잎이 이제 흩날리는 거. 그러면 잠깐만 화면만 끄면 되지. 잠깐만.